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 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몇 가지 용어, 형용사와 부사, 그리고 전치사 이 용어와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죠. 침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는 이제 사물의 이름이에요. 얘를 명사라고 합니다. 자, 사물의 이름 명사다. 이거는 뭐 더 설명드릴 내용이 없어요. 사물의 이름이니까 명사죠. 침대는 명사다. 괜히 이탈리아어로 한번 보시죠. 레토. 이게 명사입니다. 그런데 침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품사를 바꿔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침대 위의 혹은 침대 위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우리말이잖아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침대 위의 해버리면 얘는 더 이상 명사가 아니에요. 보세요. 만약 명사라면 갖고 와서 그 위에서 자야 돼. 그죠? 갖고 와서 자야 돼. 그러면 야, 침대 위의 좀 갖고 와. 이거 안 되잖아. 침대 위에서 잤어. 이것도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위로를 붙이면요, 얘는 더 이상 명사가 아니라고요. 그럼 얘네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까요? 무슨 역할을 할지 한번 연결해 보면 돼요. 침대 위의 다음에 뭐 넣고 싶으세요? 침대 위의 다음에 강아지라고 말해봤습니다. 그러면 침대 위의라는 표현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강아지를 꾸미고 있죠. 강아지는 강아지인데 침대 위의 강아지 해서 형용사 명사 관계입니다. 도대체 침대 위의가 왜 형용사인지 알 수 없어요. 증명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다면 혹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도대체 어떻게 침대 위의가 형용사라는 사실을 증명하겠어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얘랑 이어봐. 명사밖에 안 나와. 이해가시나요? 저게 바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강 따라 가봐. 그럼 바다야. 얘가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따라가봐. 뒤에 명사야. 그럼 얘는 형용사구나.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 더 보시죠. 침대 위로라고 말했어요. 그 뒤에 뭐가 따라갑니까? 침대 위로 강아지 따라갑니까? 안 되죠. 침대 위로 뛰어간다. 혹은 침대 위로 뛰어갔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래서 뛰어갔다, 뛰어간다. 이게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부사 세트 해서 얘는 부사가 됩니다. 제가 세트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세트란, 품사들의 세트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명사, 형용사 세트, 동사, 부사 세트. 동사를 꾸며주는 게 부사입니다. 동사를 꾸며주는 게 부사예요. 우리말로 부사하면 이게 부사, 뭔가 부족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만 그렇고요. 이게 그러니까 외국어들에서 형용사와 부사의 이름을 보면 그걸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형용사의 이름은 명사를 꾸며준 이 형용사의 이름이에요. 부사의 이름은요? 동사를 꾸며준 이게 부사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다면 형용사 부사라고 안 하고 명사, 동사, 명사 꾸밈, 동사 꾸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텐데 뭐 세상이 제 맘대로는 안 되니까 여러분이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형용사는 뭔지 몰라. 그냥 얘가 명사를 꾸민다고 끝. 부사는 뭔지 몰라. 그냥 얘가 동사를 꾸민다고 끝. 요겁니다. 자, 그러면 전치사는 뭘까요? 전치사. 자, 우리말로 상자의 너머에 이렇게 말했어요. 상자의 너머에 이렇게 말했을 때 상자의 라고 말하니 의가 조사입니다. 조사. 조사는 명사 바로 뒤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그런데요, 이탈리아어에서는 상자 너머에를 올뜰의 상자 이렇게 말합니다. 올뜰의 상자 했을 때 이 올뜰의가 바로 전치사입니다. 우리말에 조사 역할을 하죠. 그냥 순서가 뒤바뀌어 있을 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조사는 왜 붙이고 올드레는 왜 붙입니까? 왜 붙이냐면 이런 거 붙여가지고 명사인 상자들을 뭐로 바꾸려고 해요? 형용사 부사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방금 봤던 침대 위로 침대 위의처럼 상자 너머의 상자 너머의 이런 표현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조사나 전치사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만 조사는 명사 뒤에, 전치사는 명사 앞에. 전치사 명사 세트는요, 합이 형용사나 부사가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요건 전치사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전치사에서 중요한 건 각각의 표현들을 익히고 얘네가 무슨 의미인지 파악해서 명사랑 짝을 딱 지어줘야겠죠.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